자, 그래서 상관 신금일간은 내년에 상관 생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주공 받아보면은 신금과 임수는 좋다 관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관계가 좋은 가장 큰 이유가요. 임수가 신금을 끌어내는 상관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지속력이 있어요. 개수는 지속력이 떨어져요. 상관에 비해서 꾸준하다, 지속력 있다, 뭐 오래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는 뭐 임수가 씻어준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상관이 상당히 그 신금일간의 재능이나 재주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좋다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관생제 일어났는데 상관생제의 제가 정제죠, 정제. 내 것이죠, 내 것. 내 것을 생한다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개인 성취나 욕구 실현. 뭐 이런 것들에 연관이 돼요. 그래서 식신생제나 상관생제, 특히 그게 정제로 되어 있는 명들은요, 자기가 성취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데 신금일간한테 이렇게 상관생제가 왔다는 거는요, 기존에 뭐내 사주가 어떻게 되어 있던 간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운이 돼요. 이게 뭐 취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한 투자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연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연애 운으로도 좋은 운이죠, 신금한테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좋다. 행동으로 옮기는 운. 이렇게 보는 게좀더 디테일하겠네요. 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운처럼 들어왔지만은 중요한 거는 어쨌든 상관은 상관이다. 그래서 상관 견관도 일어나나 견관보다는 생제에 집중한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 경관이니까 어쨌든 기존에 하던 거에 대한 실증이에요. 상관 운 특징, 기존에 하던 것의 실증. 기존에 하던 것의 실증 내니까 이제 뭐 연애하던 사람들은 내년에 갑자기 권태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결혼한 사람들은 아 이게 다른 사람으로 갈아타야 되나 이혼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이제 뭐 살림하느라 지친 사람들은 내년에 새로운 취미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증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정제가 없었으면 그냥 바로 견관으로 연결해서 때려치는 운처럼 되는데, 정제로 집중하니까 다른 견관보다는 내가 하는 것에 더 집중한다. 이게 대부분 성취예요, 정제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상관이 왔다는 건 뭐예요? 나는 별 생각 없었는데 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별 생각 없었는데 땡땡 때문에. 이게 이제 상관운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에요. 동한, 그러니까 다른 외부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좀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별 생각 없었는데. 그래서 상관 생제가 되는 이 운에서는 신금일간들은 상당히 나름 이제 잔잔한 파도를 예고하고 있어요. 잔잔한 파도라는 것은 그 나만 느낄 수 있는 잔잔한 파도라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게 어쨌든 그 상관 경관 쪽 에너지, 상관 경관에서 이제 그 부딪힐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또이 신금일간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네, 신해가 이제 바로 이렇게 왔으니까요. 자, 신해 일주는 이미 자기 끼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미 자기가 뭔가를 할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 뭐또 호불호가 명확하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말을 잘한다고 해야 될까? 이거를 팩트에 기반한 말을, 아니 말싸움을 잘한다고 할게요. 그냥 말싸움을 잘한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냥 상관 이러면요 진짜 말싸움이에요. 말싸움이 될수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바로바로 내뱉는다. 뭐 이런 게될수 있어요. 근데 상관생제가 되면은 말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내죠? 유튜브를 하든 강의를 하든. 상관생제가 됐다는 거는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과,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아니면 직업이 됐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은 신의 일주가 이미 지지에 있던 사람이 내년에 상관이 투관됐는데 그게 생제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신의 일주는 뭐예요? 사고치기 좋다. 사고 일 저지르기 좋다라고 한게 맞겠죠? 뭐 이게 상관이 그래도 제로 쏠려 있으니까 사고까지는 안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평소에도 뭐 뭔가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말재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재간이 있어서 뭐 비판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뭐 개그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면은 내년에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업화할 수도 있고요. 그걸로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뭔가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아이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하기 좋다. 아이템이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칫하면은 이제 이게 상관 경관까지 갈 것도 예상을 해야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운이 되겠네요. 긍정적인 운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꺼내어서 확인하는 운이에요. 잠재성을 꺼내어서 확인한다. 만약에 진로라던가 직업이 아직 고민된다면 내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가 되겠죠. 만약에 학생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이라면 내년에 어떤 직업을 가지겠다라고 이제 얘기할 만하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안정이 되는 것은 개묘년쯤 가야 한다가 되겠죠. 개묘년쯤 가야 됩니다. 이민년에는 구체화가 안 된다니까요. 구체화가 안 되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정도로 끝나지 실제로 그게 막 돈을 만들고 지속성을 가지고 이런 건 좀 한계가 있을 만하죠. 물론 이제 사주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사주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해도 된다. 좋은 운이죠. 긍정적인 운이 된다. 저는 이제 내년에 만족도가 제일 큰 일주 중에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이미 일지 상관인 분들은요, 상관 투관되는 운 오면은 그 해는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고요. 이런 사람은 이제 눈치 안 보고, 만약에 이게 신의 일주가 남자다, 남자면은 이제 그 연애하기에도 좋고 그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마누라 눈치 안 보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마음대로 뭘 하겠죠. 예, 그러기 좋습니다. 내년은 이득을 취할 만한 그런 좋은 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축이랑 신미일주를 한번 보죠. 자, 일집 편인이 재극인 됐다가 되죠. 재극인 상태로 상관으로 꺼냈다가 됩니다. 자, 재극인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 현실 감각이 생겼다. 이런 것을 활용한다. 문서 거래를 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치를 새로 부여했다가 되죠. 기존의 것에 뭐 이런 재극인이 그 나쁜 게 아닌데 좀 이렇게 배운 지 얼마 안 된 분들 보면 재극인 되면 되게 나쁜 건 줄 알더라고요. 재극인이 나쁘다라고 할 만하려면은 말 그대로 재성이 엄청나게 강해서 재극인이 심해서 인성이 막 거의 망가질 정도로 탐재괴인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재 때문에 인성적 가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경시한다. 이거 다 재극인 탐재괴인적 사고 마인드잖아요. 목숨값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게 재극인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 무형의 것들은 값으로 매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재극인이에요. 내가 지금 숨쉬는 이 환경의 가치가 경제적인 걸로 판단하면 몇 억이다라고 하는 거 다 그거 재극인이라고요. 근데 사주에 재극인이 안 돼 있고 인성만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사람 목숨을 돈으로 매길 수 있느냐? 어떻게 환경 오염을 그 돈으로 빗대서 설명할 수 있냐, 이런 게 이제 인성이 발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년에 신축일주나 신미일주들은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집값에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냥 사주를 취미로 배우는 신축일주나 신미일주가 있다 그러면은 사주 배운 걸 한번 상담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가르쳐볼까라고 생각도 하게 되고, 뭔가 현실적인 가치들을 부여하는 게 재극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요, 일단은 신축일주부터 얘기하면은 축하고 인은 뭐라고요? 참았다가 터진다. 진행은 느린데 나중에 폭발력 있다. 이제 겨우 표현하면은 급격하다예요. 급격하다. 그 인목은 밖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축토가 잠깐 확 붙들었다가 놔요. 고무줄 같잖아요. 고무줄. 고무줄 쫙 당기면 이렇게 늘어나는데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프잖아요. 추진력 있고 폭발력 있죠. 그게 바로 축하고 인의 관계예요. 그래서 축하고 인으로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사고 날 수 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건 뭐예요?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것, 해왔던 것을 방향 전환을 해서 새로 쓰려고 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신축일주분들 내년에 대체로 재테크를 할 가능성이 있겠다. 가능성이 있고요. 그걸 뭐 득재를 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사주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은 그래도 그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꽤 의미 있는 운이 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데 대체로 봄을 지나서 하는 게 좋습니다. 봄은
그러니까 신축일조분들은 그냥 봄에는 이론적 검증만 하시면 돼요. 저지르지 말고 봄 지나서 뭔가 이렇게 실제로 실기 형태로 해봐도 늦지 않는다가 되고요. 당연히 이제 신미일주는 이미 지금 시작됐다가 되죠. 시작됐고요. 그 시작된 거에 대한 감당을 어느 정도를 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금일간도 생각보다 괜찮은 게 뭐냐면은 금생수를 잘 하잖아요. 수의 폭발이 크지 않다가 되죠. 지속 가능하다가 됩니다. 지속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속도가 너무 빠르고 컨트롤이 안 된다. 이게 이제 부정이면은 매매 타이밍이 제멋대로다가 되죠. 우리가 운전할 때도 속도가 너무 빠르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막 120으로 밟고 있는데 코너링 돌면 날아가잖아요. 사고 나고. 주가 매매, 주식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떨어지는데 떨어진 중이라도 적정한 타이밍에 손절매를 하면 되는데, 아 오르겠지 하다가 이제 훅 떨어져가지고 매매 못하고 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신축이든 신미든 내년 운은 재극인이 되고 상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꽤 긍정적인 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작게 하는 것이 좋다. 작게 하는 것이 좋고 회전율이 빠른 것이 좋다가 됩니다. 회전율이 빠른 것이 좋은 건요, 이거는 그 조한 에너지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신밀주분이 뭐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재고를 잔뜩 쌓아놓는다? 망하기 딱 좋죠? 안 나가니까. 쌓아놓고 하면 안 된다고요. 빨리빨리 소진하고 빨리빨리 다음 걸 갈아타고.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거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뜨는 종목이라던가 뜨는 부동산 지역이라던가 이런 걸 바로바로 캐치하는데, 신축일주는 그게 좀 늦어요. 한 타이밍 늦다. 대신에 규모는 크죠.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규모가. 그래서 지지에 이제 인성을 달고는 신축 신미일주는 꽤 괜찮은 운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신유일주가 되겠네요. 신유일주. 제가 지금 순서 없이 떠오르는 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신유일주. 여기는 일지의 비견을 달고 왔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쟁제적 성향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나의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처럼 보셔도 돼요. 상관생제를 상당히 주체적으로 한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명리를 본다는 건 해석이잖아요. 상관생제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체적으로 한다. 주체적이란 말 약간 어렵잖아요. 한자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게 독립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독립해야겠죠. 그게 집으로부터의 독립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기 어디 직장으로부터의 독립이 될 수도 있고요. 동업자로부터 분리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신율주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재벌 3세야. 아버지가 이제 그룹을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데 그 밑에서 이제 뭐 부장으로 있다가 아버지 제 사업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뛰쳐나오는 거죠. 그런 게 상당히 큰 게 신유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그 상관이 자극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독립을 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사는 친구를 봤는데 너무 부럽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요즘에 뭐 설거지론 이런 거 되게 이슈던데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와이프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부정이면은, 부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활비 안 갖다 주고 자기가 관리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자기 영역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 기존에 있던 생활 패턴에 변화를 주는 운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에 대한 변화가 크게 예고돼 있고, 조한 에너지잖아요. 인유 원진이잖아요. 이건 뭐 타협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깔끔하게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조하기 때문이고요. 반복하고 그 끝에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자, 신사일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지 정관을 정재가 재생관한다.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일지 관의 특징은요, 자기 고유의 성향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유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지하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가끔 보면은 내가 뭔가 뭐 A는 B라는 말을 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A는 B가 아니라 A는 C였던 거야.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번복해야 되잖아요. 아, 그때 내가 그걸 잘못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번복을 해야 되는데 번복을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네가 틀린 거야.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야. 그 자료가 잘못됐던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일지관이 부정적이면요, 그런 꼬장꼬장한 게 굉장히 심해요. 절대 안 바꾼다. 관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자기 관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상관이 왔잖아요.
에너지이 상관견관 또는 상관생재에서 재생관 이렇게 두 가지 에너지가 혼재된 건데요. 기본적으로 핵심은 상관에 있어요. 천간에 온 게 상관이니까. 그래서 내가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쓰는 운이 됩니다. 자, 직장생활을 했다 그러면은요, 그전에는 그냥 따르던 사람이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공부하는 학생이다 이러면은 기존에 했던 공부 방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합격 수기 같은 거 보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리고 합격 수기 보고 막 감동 받아가지고 막 다시 그 동기부여도 되고 뭐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혹자는 이제 그 합격 수기에서 공부 방법을 이렇게 보고 따라하기도 하죠. 이런 상관운이 들어오면요, 대체로 한번 따라해봐요. 뭐 주식 거래를 한다, 내 방식대로 해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이민년이 오면은 따라한다고요. 아,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매매하더라,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보고 하더라, 한번 따라해보는 게 상관운이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관하고 부딪힐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래도 결국에는 재에서 재생관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긍정적인데 이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인사형이에요. 결국에는 인목과 사화는 생지끼리 만났다가 되죠. 예,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고 난다가 됩니다. 뭐 제가 이제 뭐 재격이다 보니까 그 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남의 방법으로 매매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 혹은 이제 내년에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게, 특히 봄, 이민, 월, 계묘월에 조심해라. 갑진월도 사실 조심해야 돼요. 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확 늘려서 가을부터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이런 상관 때문에 부딪히고 갈등하고 힘들고 이러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개입 때문에 해서 점점 좋아지는 형태의 운이에요. 결국에는 이민년 잘 쓰면 이제 재산도 증식이 되고 승진도 연결될 수 있는데, 리스크가 있다는 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신살주는 재생관이 된다. 재생관이 돼서 관이 그래도 커지기는 한다. 근데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커져야 되는데, 상당한 위험을 동반해서 커지는 거죠. 재가 돈이면은 관은 돈의 규모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형으로 커졌으니까 코인으로 커진 것,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겠네요. 리스크를 엄청나게 달고 온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묘 재성 혼잡에 상관생재가 되죠. 이런 사주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기존에 하던 패턴에 대한 문제예요. 패턴이라기보다 기존에 하던 사고 방식에 대한 갈등이라고 해야겠네요. 네, 이렇게 표현한 게 더 맞겠습니다. 묘일주니까 일지 편재잖아요. 그럼 내가 평소에 하던 나의 사고 방식, 나의 패턴, 내가 이제 하던 결정하는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정재가 들어오면서 그런 거에 혼란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도 변화가 크다가 되죠. 그리고 상관생재하면서 온 변화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돈 잘 모아오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때 엉뚱한 사고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사고치기 좋은 운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 사고라고 할 만하죠. 네, 엉뚱한 사고. 안 그러던 사람이 확 돌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기존에 내가 잘 알던 주식하던 사람이 말 그대로 코인하는 것처럼 들어왔죠. 기존에 부동산 하던 사람이 주식하는 거고. 상관생재운은 또 내 탓을 막 할 수도 없는 게 상관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니까, 주변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동한 것, 이런 표현도 써야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고치기 좋은 운이다. 연애를 한다 이러면은 정말 사고칠 수도 있고요. 관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 공부는 잘 안 돼요. 이런 신묘일주는 내년에 공부하는 거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이 갑니다. 이 다른 것이 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대체로 신금일간들은요, 상관생자는 이 운을 잘 쓰는 방법이 취미생활을 하는 정도로 쓰는 것이 좋다. 네, 뭔가 이렇게 다른 크게 뭘 하는 게 아니라요, 딱 뭔가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취미, 좋아하는 걸 하는 정도로 쓰는 것이 좋아요. 근데 어쨌든 정재가 들어왔으니까 돈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어요. 돈 되는 게 아니라요, 돈이 오히려 나가는 운에 가깝다. 이게 재 중심이 아니라 상관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돈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재를 위해서. 그래서 신금일관들은 내년에 득재하는 것보다는 재가 나가는 거 일단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빼고는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저질 수 있는 좋은 운처럼 들어왔지만은 그거에 대한 파급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름에 특히 여름에 그런 사건 사고들을 달고 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금일관 분들은 내년에 뭔가 하시려면은 웬만하면은 가을 이후에 하세요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사건 사고들이 있다.